코트야. 뒤에 칠판 하나 놔드리고 싶네요, 강사님. 뒤에 칠판을 왜 놔요? 밥도 시켜줘. 밥 무어야지. 예. 찜닭이거든요. 예. 밥은 아직 안 왔어요? 예, 밥 6분 남았어요. 6분. 전화가 오셨는데 잠깐만요. 못 찾으시나? 아, 예, 카톡 늦게 보신 것 같아서. 네네네. 에? 아닌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에? 아, 동을 안 알려드렸네. 예, 거기 아니에요. 그런 실수를 하 저희 집이 아니었네. 아, 미안합니다. 저기, 네, 그. 아니 그 배달이 아니라 저기 저 게스트분, 예, 게스트분한테 저 말씀을 좀 못 드렸어요. 예. 동을요? 동을 말씀을 못 드렸던 거지. 확실히 9분의 1이네. 그렇죠. 원래 이제 내일 낮에 저희가 이제 보려고 했었는데 뭔가 너무 스토리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은 좀 뭐 예 다른 그 기존에 했던 예 그 게스트 방송했던 그 이제 BJ 분들 약간 그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주소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뭐하냐 그러는데 제대로 알려줬잖아. 이 씨발아, 그만해라 이 개새끼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넌 사람 아니잖아. 블랙 드릴게요. 씨바라. 서리호님 마지막 하실 말씀. 최후의 변론하세요. 블랙 하겠습니다. 예. 예. 최후의 변론. 5, 4, 3, 2, 1. 블랙 할게요. 죄송하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닥쳐 이 개새끼야. 블랙 당하기 싫으면. 말을 자꾸 함부로 하니 이런 비영신 새끼 봐준다. 블랙이 편해. 안 봐도 되잖아. 내가 손절할 거야. 자, 일단 방지를 좀 바꾸고요. 예. 코트야. 마지막 유언하라고 하면 갑자기 쫄리긴 하나 봄 키우키우. 아 근데 제가 사실 뭐 기분 나쁜 건 아니에요. 넌 사람 아니잖아 이런 거 그냥 솔직히 평소에도 올라간 채팅이긴 한데 뭔가 님 같은 분들을 한번 잡아줘야
다른 님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말 함부로 하는 게 너무 이게 그냥 평준화돼 버리면 이게 뭔 그냥 사람 새끼인지 짐승 새끼인지 위해 태어난 사람. 네, 그런 게 좀 있어서 제가 예민한 건 아니고 뭐 그냥 님 같은 분들 한 번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잡아줘야 예,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채팅이. 예. 아 일벌백계 좋은 얘기죠. 근데 우리보다 네가 더 심하잖음. 뭐라는 거야? 저 새끼 뭐라는 거냐? 아휴 씨발 꺼져 그냥 블랙할게 개새끼야. 꺼져. 블랙했습니다. 예. 한 번 저런 새끼는 예. 계속 저래요. 예. 아 지겨워. 뭐 씨발 내 쌍에서 말 함부로 하고 그런 게 뭐 대단한 적인 줄 알아. 예. 요즘 좀 잘못 잡혀 있습니다. 오셨나요? 배달이 오셨어요. 배달이 오셨구나. 아이 왜 이렇게 늦어요 게스트분. 아 진짜 정말 너무 늦네. 빨리 좀 오지. 예? 예. 이 BJ분이잖아요. 아니 방금 통화로 얘기했는데 제대로 오셨대. 코트야. 와 일벌백계라는 말 배우고 갑니다. 기억시옷 기억시옷. 밥은 한 30분 정도 뒤에 먹자. 아 그래요? 오자마자 밥 먹는 건 좀 애바지. 오자마자 오셨네. 아 내가 열어드릴게. 네. 찜닭은 좀 식으면 어떻게 되나요? 찜닭? 예. 찜닭은 큰 보울에다가 당면도 있고 한데. 아 당면 따로 건지세요. 건져 놓으세요. 예, 건져 놓고. 금방 불어. 당면은 어떻게 하나요? 당면 다른 그릇에 담아 놓고. 예. 예. 그렇게 해야지. 당면이 혹시 넓적 당면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 넓당 아니에요? 당면은 어떻게 당면을 따로 그릇에 담아놔야지. 담아놓고 어떻게 데우나요? 그건 나중에 좀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네, 더 열받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제 주먹 질지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 예. 그러면 밥을 조금 늦게 시키는 게 낫지 않았나? 좀 급했어요. 예? 열받게 하지 마세요. 예. 네. 야 이거 언제 빠 이거 언제 씌워? 아이 좋네요 버옇고. 이거 언제 씌워? 형 의상이랑 딱 잘 어울리네요. 에? 방석 내 피 빨았는데 아직까지 마르지가 않았나 봐요. 아니 건조기 일부러 안 돌린 거예요. 건조기 일부러 안 돌렸답니다. 소리 나니까. 응. 어 오셨다. 예? 아 장실부터 들리십니까? 이거요? 네. 저. 게스트 국룰이야. 장실부터 항상 먼저 들려. 예. 네. 뭐 좀 가지고 오셨네. 예. 뭘 가지고 오셨어? 예, 빈손으로 또 오기 또 뭐 하셔가지고. 진짜? 고급진 와인을 또. 야 이거 오셨네. 경우 있는 양반이네 이거. 예. 아이고야. 야 경우 있다. 어? 여러분 경우 있지 않아요? 이 청라 로트캐슬이 오시려면은 경우가 밝아야 돼. 굉장히 경우가 밝으시네. 아 좋네. 예. 야
아니 단돈 얼마로더라도 이런 것들 가지고 오는 게 사실 경우거든요. 예, 경우 있으시네. 아, 나 이분이랑 친하게 지내야겠네. 예, 누군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뭐 음방 쪽에서는 잔뼈가 굵으신 예 분입니다. 냉면 건지기가 좀 애매하겠는데요? 그래도 좀 건지세요. 예.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싫어요. 예? 아 이건 제가 섭외한 겁니다. 네 이분은 제가 섭외했어요. 어. 왜냐면 이분이 이제 코트 피해자예요. 예. 왜 코트 피해자인지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예. 카강님은 아프리카 영정이야. 어. 아니 그 의자 말고 여기 앉아. 이게 나. 왜냐면 키가 작아. 허리 나가요 이거 의자. 이거 등받이. 허리 안 나가요. 이거 이것처럼 편한 의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 게스트 대우. 돌려 계속 돌려. 대우. 아, 그거 좀 닥치세요. 아니, 네가 방송해 그러면. 아, 내 매니저 할게. 바꿔. 바꿔. 자, 게스트분 모시. 예, 자 게스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지금 손 씻어가지고. 예, 네, 아니, 네. 다한증인 줄. 예. 네, 아니 손을 씻어가지고. 예. 비누가 없어서 샴푸로 씻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비누가 없니? 저 핸드솝 있을 텐데. 핸드솝이 없나 봐요. 네, 없던데요. 아, 찾기가 좀 어려워. 찾기가 좀 어렵구나. 네네. 그래요. 일단 뭐 좀 저 앉으세요. 네, 앉으시고. 아, 네. 어, 드레스 코드 아, 맞네. 예, 네, 그니까요. 예. 저도 봤어요.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채팅을 좀 1번 눌러서. 동은 안 알려주셨지만 노래하는 유빈님 잘 부탁드립니다. 키우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빈의 이름님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채팅창 좀 바꿔주시고요. 랄프 씨. 아 경우가 밝으시네. 이게 함양 제가 가가지고 함양 와인밸리에서. 함양이 어디예요? 함양이 경상남도. 경남 함양. 네. 왜 가셨어요? 최근에. 여행 방송하러. 아 여행 방송? 네. 어 그런 것도 따로 하시는구나. 네 그렇죠. 유빈님은 사실 진짜 여러분들 그 이제 아시는 분들 굉장히 또 많으시네. 유빈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이제 음비 쪽에서 음악 쪽에서 음악 카테고리 잔뼈가 또 굵으시고. 근데 왜 팝이가 아닐까요? 컨텐츠도 또 많이 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근데 이제 약간 이게 그 자생 혼자 이렇게 살아남는 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너무. 너무 혼자 방송만 네. 한다. 아 그럼 팝이를 얻으려면 그 조건이라는 게 약간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은비는 팝이 잘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왜 안 줄까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없어서. 아 그런 걸 수도 있겠네. 네. 아유 그래요. 왜 좀 누구랑 뭐 맞짱 뜨고 오셨어요? 아니요. 턱에 네. 약간 좀 핥힌 자국이 있는데. 뭐. 아직 긁어가지고. 제 기묘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묘증이요? 네. 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올라와요. 아 여기다 그래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 진짜요. 어 여기 약간 좀 그 자국이 좀 있으셔갖고. 아 유빈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저희가 원래 저번 주에 만나기로 했었죠. 저번 주에 보기로 했었는데 맞아요. 예, 공방이 갑자기 또 그렇게 잡히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함양이 고향이세요? 아니요 엄마 고향. 아 그래서 엄고, 원래 예. 신입 때 쓰람생이라고 함양 컨텐츠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혼자 네. 그러면 저기 운전하고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야 야무지네. 뭐 좀 여행 가서 좀 즐거웠나요? 혼자 여행 다니고 너무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랑 동생 데리고. 아 엄마랑 동생 데리고. 네. 더 즐겁지 않을 것 같은데. 왠지 아니 혼자 다니는 게 차라리 난 더 나을 것 같아 왠지. 아 근데 좀 챙겨야 되니까. 좀 그렇죠. 제가 함양 갔다가 부산 찍고 왔거든요. 부산 또 갔다 오셨어요? 네 함양 네. 찍고 부산 갔다 왔는데. 부산에서 그 또 채팅창에도 그 자리에서 저를 봤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신기했어요. 아 저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 이제 바이크 타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택시 제 뒷좌석에 앉아 있는 갑자기 창문을 내리면서 코티앙이더라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라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 이제 유비님이랑 왜 합방을 하고 싶었냐면은 원래는 이제 재방송에 실장님들이 계세요. 이제 좀 합방하려고 네. 이제 여비제이분들한테 이제 쪽지 같은 걸 좀 보내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앉아 계신 거예요? 앉아 있는데 있잖아요. 제가 의자가 좀 불편합니까? 네, 그 좀 높아서 좀 낮게 앉는 의자를 좀 네. 드릴까요? 좀 높아 제가 아니 이제 다리가 안 닿아가지고 예 키가 작으신 분들은 약간 네. 이런 의자를 좀 드리는데 어 약간 알겠습니다. 유빈이 키 몇이에요? 160이요. 딱 60? 네. 아 귀엽네. 귀여워.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제 피해자 아닙니까? 노래하는 땡땡 써가지고 닉네임 때문에. 네 맞아요. 제가 예. 제일 지금은 안 그런데. 그래서 언제 방송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2018년 아, 12월 때. 아하. 20날 시작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하셨는데 5년 되셨군요. 횟수로는 그러니까 그 연차로는 5년인데 방송 횟수로는 4년 좀 넘었어요. 제가 유빈님이랑 방송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였어요. 뭐였냐? 풍투데이를 들어갑니다. 왜요? 풍투데이를 들어가. 아니 유빈님 풍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저를 검색을 해요. 이번 왜냐면 사실 BJ라는 게 네. 이런 거를 보는 게 뭐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이게 뭐 세속적인 것도 아니고 뭐 커피를 좀 드릴까요? 커피 아, 하나 네, 드릴까요? 라이프야 커피 하나 드려. 네. 어, 이게 저는 이제 그 왜냐하면 이제 나의 지금 현 상태, 나의 가치는 지금 얼마일까, 예,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봅니다. 네. 이렇게 아주 노래를 딱 검색을 해요. 네. 아니 유빈님이 항상 위에 있는 거야. 아. 유빈님 또 풍력이 또 야무지거든요. 예. 네. 근데 뭐 풍력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또 하니까요. 예, 예. 저는 저는 지금 우상향 중이거든요. 항상 유비님을 뭔가 내 그 대상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 나는 노래로 딱 이제 치다 보니까 노래를 누림 예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팬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래로 검색을 하면 이제 유비님이 항상 먼저 뜨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죠. 아 저 사람 잡아야겠다. 그래서 항상 이제 내 그 대상들은 노래 들어간 애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돼야지. 뭔가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빈님을 알게 되고 유빈님 방송에까지 놀러 가게 되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아미소 무슨 뭐 파티 같은 거 했을 때 그때 저희 러브샷 했어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아 나 진짜 그 노래 검색해서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유빈님 그때 그렇게 알게 됐었고 그렇습니다. 저희 그날 러브샷 했어요. 처음 봤는데. 아 진짜요? 저희 그때 딥프리에서 기억 안 나세요? 아 러브샷 했구나. 네. 예. 그 뭐 러브샷 하고 있으면 번호라도 좀 서로 교환도 하고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런 왕래가 전혀 없었네. 근데 그 러브샷이 저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무리무리에서 아 그랬구나. 제일 돈 많을 것 같은 사람 지목해서 아아 그래 님이랑 저랑 아 유비님이 제일 돈 많을 것 같은 사람 여자 중에 남자 중에 내가 돈 많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다 지목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러브샷 했었군요. 네네네. 네, 아 그랬구나. 네 맞아요. 아 뭐 유빈이 뭐 좀 최근 근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예 사실 방송을 4년 넘게 진행을 하고 사실 코트님한테는 너무 얼마 안 된 BJ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좀 느꼈어요. 아, 아직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것들이 좀 많아요. 아 이제서요? 방송하면서 간증의 시간인가요? 아니 그 얘기해봐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예. 제가 하나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방송을.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같이 공연하던 언니가 방송을 해봐라 라고 너무 권유를 해서 그냥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으니까 뭘 알고 해야 되나요? 그치? 방송이라는 걸 그래도 조금 봤으면 조금 더 빨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성장세에 대해서 네.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 네.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맞아요. 것들 네. 뭐하러 혼자 소갈이었을까 이런 그치?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좀 뭔가 원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네. 은비 중에서 제일 많이 받으시지 않아요? 풍선은 그래도? 에이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럼 요즘은 아 맞아 은비대 또 막 그 크루하고 네. 그리고 잘 받으시는 예. 분들은 또 잘 받으세요. 대 크루의 시대 대 엑셀의 시대에 네. 저항군 같은 분이에요. 예? 그거 안 들어갔잖아요. 네 맞아요. 왜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배우고 막 버스킹 하고 하다 보니까 공연도 이제 중간중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크루 들어가면 개인 방송보다는 크루에 집중을 그렇죠. 계속해야 되잖아요. 예. 오히려 양쪽 다 피해가 될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내 것을 지키고 내 내실을 다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좀 약간 욕심이
느낌인 것 같아요. 낙수를 노리고 내가 뭔가를 하기에는. 그럼요. 그거 아주 단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뭐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걸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어떤 특정 BJ의 그 재물로 쓰여지고 특정 BJ의 어떤 그 도구로 쓰여지는데 그 잠깐의 꿀이지만 나중에 다시 온전히 혼자가 됐을 때는 이게 방송하기 존나게 힘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엄청 네, 그 맞아요. 현타도 많이 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내실을 본인 내실을 자기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좀 더 롱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 반대로 이제 워낙 크루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은비로서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또 이런 개인 방송을 주로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은비는 시청자가 너무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토크 캠방이랑 몇백 배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크루가 너무 상위에 떠버리고 이제 개인 방송들이 밑으로 다 내려가 버리니까 유입이 너무 없더라고요. 아프리카 최근에 패치됐어요. 네, 그, 개인화돼가지고. 네, 근데 사실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마이 플러스밖에 없지. 맞아, 막말로 맞아. 옆에 올 뜨면은 똑같아지는 건데. 예. 이 개인화를 시키는 게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BJ들끼리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예, 관심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 이번에 개인화 작업을 했어요, 아프리카가. 맞아,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자주 보는 BJ, 뭔가 좀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해주는 BJ, 성향이 비슷한 BJ,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 예, 사실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사람들 많이 몰리는 그런 방송에 좀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건데. 네. 예. 그래서 살아남기 하고 있어요, 요즘은. 아, 버티기.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너무 저도 은비로서 네. 이것만 해야 되라는 뭔가 그런 아집이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악인으로서의 뭔가 자존심?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맞아요. 내려놓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네. 그거를 제가 고집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고 제가 초대 그 은비로서 좀 얘기를 한다면 저도 음악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 방송을 시작했을 때가 이제 그때 완전 블루오션이었고 별풍선 없던 시절이었어요. 켰는데 예, 막 진짜 48명 이제 막 들어오고 전 그게 이제 많은지도 모르고 더 해야겠다. 뭐 일주일, 이주일 하니까 200명, 300명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당대 최고의 인기를 이제 그 달리고 있던 소울은이라는 사람이랑 라이벌 구도가 생기고 이렇게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은비가 별로 없었어요. 노래하는 사람 자체가. 그쵸. 굉장히 개꿀이었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 2, 3년 될 때쯤에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아 이거 아니다 음악으로 계속 가고 노래 성대 차력쇼 이거 해봐야 의미 없다 노래는 부가적으로 가져가고 일단 방송적인 능력을 키우자 뭔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음악 변 이제 음방 변절자가 됐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은비 분들 많이 노력하는 것도 알고 또 그런 것도 알겠지만 이제 뭐랄까 좀 거기서 많이 멀어지고 나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마들은 언제 깨달을까? 전마들은 언제 깨달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이거저거 많이 가져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죠. 그렇지만 오늘 유비님이랑 노래는 불러보려고요. 네. 예. 주 시청자 연령대가 좀 있지 않아요? 저는 10대부터 한 50대까지. 10대가 있어요? 네. 왜요? 10대가 제 동생이요. 아~ 근데 제 동생이 중3인데 아~ 코트님을 알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코트님이랑 합방한다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대요 여동생인데. 아 진짜요? 네. 의외의 반응이네. 어떻게 알지? 의외의 반응이네. 나는 보통 이제 게스트 방송한다 그러면 이제 일반인이랑도 하는데 절대 주변에게 알리지 말고 오라 그래요. 네 주변에서 좀 만류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인식이 좀 이제 그럴 수 있다 이런 거지. 아 그나저나 저 오늘 뭐 오신 거는 저 개인 방송 끝내고 오신 거죠? 네 맞아요. 야 철저하게 할 건 하시네. 지킬 거 지키고 8시부터 1시까지 하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1시까지 딱 맞추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12시 반에 맞추고 30분 전에? 네 30분 전에 맞춰서 좀 작업실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오는데 이제 기름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동네가 시골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기름 넣을 때 막 찾느라고 좀 걸렸어요 시간. 시골에 사세요? 네. 어디요? 안산인데 시골이. 안산이면은 시골은 아니죠. 안산은 저기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곳인데. 그 시골이 있어요. 아, 그 네. 안산 중에서도 네, 약간 네. 좀 그런 곳이 좀 있구나. 네, 완전 시골이 있어요. 완전 시골이구나.
뭐 연탄 떼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 차림 새로 아니, 가서는 아니 아파트 저 아파트 살아요. 식탁보를 잠깐 이렇게 좀 재활용하는 아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아 진짜요? 네. 어 그래요. 아니 저 그 아파트인데 시골이라고요? 네. 어 아니 시골에도 아파트 있어요? 아 있겠죠. 있겠는데 왜 굳이 아니 생김새나 약간 이미지적으로는 도시 여자 같아요. 도시예요 거기도. 근데 주유소를 못 찾아가지고 뺑뺑 돌았다면서요? 주유소가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 주유소가 문을 닫아가지고 동네가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가 봐. 맞아 맞아. 저 여기도 24시 별로 없어요. 네 맞아. 신도시들이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여기는 약간 아파트 안에 뭔가 다 주상복합 아 아니에요 주상복합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주상복합 사면 돈이 엄청 들어요. 네 비효율적이고. 아 저기 그러면은 저 식사하셨나요? 아니요 저 저녁도 못 먹었어요. 왜요? 어제부터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왜요 왜요? 다이어트 하세요? 아니요 뭐 뭘까 전기통닭을 너무 먹고 싶었는데 배달을 시키려고 보니까 배달료가 8,000원인 거예요. 미쳤네. 그쵸. 그래가지고 너무 짜증나서 안 먹었어요. 아 괘씸해서. 아 안산 중에서도 아주 좀 저기 아주 그 후미진 곳에 사시나 보다. 네 맞아요. 버리로는 그런 데 사실 분이 아닌데 왜죠? 아 그렇지 않아요. 왜요? 네. 지금 뭔가 그거죠? 돈을 알토란처럼 모아서 아니. 재산을 엄청 축적해갖고 나중에 한 방에 아니에요. 강남으로 가겠다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적어도 뭐 네. 동탄이라든지 이런 데 좀 진출할 정도로 벌어놓으실 것 같은데 아, 그런 거 때는. 네, 그런 거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벌었다 어땠어요? 그 전에 반지 있네 이거 엄마 아 엄마 반지를 뺐었어요. 엄반이구나. 예. 네. 그 전에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어가지고 아 과거에 약간 뭐 전세 사기 같은 거 아니야 집에 이제 문제 아 가족들 네 가족들 제가 장녀여가지고 장 네. 가장이어서 네 가장이라서 네. 아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이 축적한 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네 근데 아직 젊으니까 몇 살이지 몇 살이죠? 저 33살이요. 어 젊네요. 네 4살 차이죠 저랑. 아 우리 4살 차이밖에 안 되는구나. 네. 아 그래요 젊네. 아, 젊죠 여러분들. 왜 웃으세요? 아니 그냥 뭔가 그러니까 20대는 어린 거 아니에요? 아, 딱 말할게요 진짜 그 저 유비님은 한 이제 후반에 접어들어가면은 뭔가 그 트로트나 이런 쪽으로 예 하시면서 지금도 많이 하시죠 그런 신청곡 들어오면. 아니요 트로트 아예 안 해요? 트로트 신청곡 있긴 했는데 안 불러요 거의. 아 진짜요? 거의 안 예. 오 나중에 뭔가 왜 자꾸 좀 약간 왜 트로트로 아니 얼굴에 트로트가 있어 지금. 어디에? 아니 얼굴에 뭔가 트로트가 있고 뭔가 어디에? 뭔가 아주 그런 그 쪽이랑 되게 잘할 것 같은 느낌? 아니 어디에 트로트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뭔가 느낌 있지 않아? 트로트 아닌가? 어 아니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나? 아니 유빈님이랑 비슷한 방송 세팅을 내가 본 적 있어요. 어디서요? 어떤 이제 그 조명이 약간 보라색빛 나게 약간 그렇게 해놓고 뒤에 배경 하얗고 이렇고 트로트를 아주 구성지게 잘 뽑으시는 이제 좀 나이 많으신 여성 그 음비를 봤는데 뭔가 이미지가 겹쳐 보여. 약간 뭔가 이미지가 살짝 겹쳐 보인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니 그 방송 한 대 때려봐도 돼요? 방송하시기 전에 뭐 했어요? 저요? 전 공연했죠. 공연? 네. 무슨 공연이요? 저는 그 드럼캣 멤버고요. 드럼캣? 드럼캣. 드럼캣이 뭐예요? 넘버벨 퍼포먼스 팀이고요. 네. 그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네, 거기서 드럼 치는 팀이에요. 아 드럼을 쳐요? 네, 저 드럼 치는 여자입니다. 아 드럼을 배웠어요? 드럼으로 공연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방송에서 드럼을 왜 안 쳐요? 쳐요. 스네어. 스네어? 네. 스네어 뭔지 아세요? 스네어가 그 네. 가장 조그만 애 아니에요? 착착착착 소리 났네. 아 그렇죠. 근데 네. 가장 작진 않고 뭐 그걸 스네어라고 하죠. 어 스네어. 그래서 피콜로 스네어나 이제 마칭 스네어 이렇게 치고 아, 있어요. 진짜요? 아 그러면 방송에서도 드럼을 치겠네. 드럼이 있겠네 아예? 아니요. 세트 드럼은 놀 수가 없는 작은 곳이어서 아 방음 부스가 좀 그렇죠. 네. 세트 네. 드럼은 못 넣고 그냥 네. 마칭 스네어랑 그리고 그냥 피콜로 스네어로 이제 어, 어쩌다 드럼을 치셨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그 전공이 그거였어요? 아니요 전공은 뮤지컬 전공자입니다. 뮤지컬을 했었어요? 네. 야 능력이 많으시네. 뮤지컬도 하고 드럼도 치고 네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배웠던 것들을 좀 방송에 써지나요? 네, 그럼요. 근데 제가 코트야. 생각을 한 건 뭐해? 비콜로스네 있기 좋지. 아우 깜짝이야. 네. 제가 느꼈던 건 코트야. 혹시 아연님 아시나요? 뮤지컬은 굉장히 방송에서 뮤지컬을 써먹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보통 뮤지컬은 대사를 노래로 만든 거라서 그죠. 앞에 대사, 중간에 대사 이런 것들을 시연해 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곡들은 몇 곡 없고 그래가지고 뭐 해봤자 뮤지컬 하면 여러분들 뭐 지금 이 순간밖에 모르죠. 남성...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이거랑 또 뭐 그나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겟세만에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여자 저기 하면은 저거 뭐냐 그 옥주현 씨가 부르는 거 레베카요? 레베카 이거잖아요. 네, 근데 레베카 그 최고음 되나요? 레베카 안 불러봤어요. 에헤 이거 에바인데 그 레베카를... 약간 이게 네. 일반인 분들한테는 약간 황금별 지금 이 순간 겟세만의 그렇죠. 레베카 이런 것들이 유명하잖아요. 예예. 예. 근데 뮤지컬 전공자들은 딱히 부르지 않는 노래들. 지금 아, 이 순간 황금별은 아예 입시. 약간 그 이제 그 뮤지컬 씬에서는 이거 불러보세요. 뭐 지금 이 순간 이런 거면 아 씨발 짜치네. 그냥 일반인이구나.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성악 그냥 무시하신다는 거네 일반인.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 니네는 수준이 그냥 지금 이 순간밖에 모르는 그냥 니네는 찐따들이네. 아 진짜 너네 같은 새끼들이랑 같이 수준 떨어져서 대화 못하겠다. 그분들 입장에선 그게 최고인 거예요. 고소할게요. 예? 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 뭐 노래할 때 막 된장찌개나 막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 너무 많이 불렀으니까. 저도 들어봤어요. 그런 건데 이제 제 레퍼토리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쏘면서 해달라 그러면은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열심히 해야 돼. 네, 그렇죠. 예. 그렇게는 또 하시죠. 그럼요. 아 좋네. 네. 프로네 프로. 유비님. 아 그리고 약간 상이 뭔가 되게 뭔가 좀 얼굴에서 약간 남성 호르몬이 느껴져요. 뭔 말이냐면 승부욕 있을 것 같고 네. 뭔가 고집 있을 것 같고 네. 자기만의 프라이드 이런 게 확실하게 있을 것 같고 네. 뭐 이제. 뭔가 드라이브 같은 거 막 잘 즐길 것 같고 어...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많이 털털하고 터프한 편이죠. 그래요. 연애는 안 하세요? 네, 할 시간이 없네요. 크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진짜 네. 진짜 연애를 안 하는 분들이에요. 예, 네, 연애 딱히 약간 아 그런 근데 느낌. 자꾸 저희 팬분들이 자꾸 저 남자친구 없다고 놀려가지고요. 제가 맨날 화장실에 자기 숨겨놓고 있다고 하는데도. 제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그래요? 네. 코트야. MBTI가 뭐세요? 저 ESTJ? 아니요. 저 FP랑 TP랑 왔다 갔다 합니다. 아, ES, FP, TP. 네. 저 ISTP인데. 아이세요? 예. 아, 근데 저 알겠어요. 왜 아인지. 아이가 뭔데요? 아, 나 MBTI를 최근에 배운 게 내성적이요. 아, 그래요? 네. 아, 원래 E였거든요, 내가. ESTJ였는데. 네. 최근에 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자숙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자숙의 시간 동안은 ESTJ였는데 자숙의 시간. 예. 아 그때는 자숙의 시간 때는 MBTI 해 보니까 ESTJ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난 이건가 보다. 재검사를 했는데도. 그 똑같은 게 이제 김구라 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방송 이제 좀 하고 조금 시간 지나고 나서 MBTI를 방송에서 했어요. ISTP가 나오더라고요. 오. 최근에 배운 거 이제 P. P는 굉장히 좀 즉흥적이고 네, 뭔가 좀 그렇다. 예. 그런 거였는데 완전 바뀌었죠. 방송하기. 근데 이게 환경이랑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바뀐다 그래요. MBTI가. 계속 앞으로도 바뀔 수 있는 거 그런 건데. 그럼 본인의 성격은 뭐라는 얘기예요, 결국? 저요? 네. 전 되게 활발하고요. 활발하고. 씨빈사란 얘기죠. 긍정적이고요. 긍정적이고. 네, 그리고 인싸 같진 않는데요. 저는 완전 모범생이죠. 아 공부를 좀 잘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모범생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아 공부를 열심히 했다.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했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네. 어 그리고요? 저요? 그리고 저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고요. 아 진짜요? 네. 긍정적인 사람이다? 네. 그래요.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저는 되게 많이 들어요. 엄청 많이 들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오던데. 닮은 얼굴에 많이 있어요, 뭔가. 네,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예, 최보미님도 좀 있고. 예, 네, 보미님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서윤진, 화면에서. 현숙. 현숙이요? 비비. 아, 비비님도 나왔던 거. 서현진 있네요. 네, 서현진님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서현진님 있네. 그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서현진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아닌데. 여러 명이 있으면 좋죠. 김주영이 왜 나요? 주영스 닮았다는 얘기? 주영스랑은 약간 뭔가 좀 그게 있는데 체형이 좀 비슷하다? 약간 예. 코트야 김태희도 좀 있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코트님 좀 때려도 돼요? 아 왜요? 왜 되게 저, 얄밉다. 저를 왜 때려요? 아 되게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아이 같았어요. 아 되게 화면 그 방송에서 모습이랑 좀 다르게 되게 카메라가 꺼지면 에너지를 최대한 축적시키시는 분 느낌이었거든요. 온오프가 좀 있다. 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때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왜요? 사람들이 약간 뭔가 좀 약간 내 착각일 수도 있는데 뭔가 좀 주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주목을 해주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쑥스럽기도 하고 그 좀 그 좀 많이 이렇게 낮춘 거예요 사실. 말도 많이 안 하고. 근데 여기는 제 나아발이잖아요. 거기도 내가 이제 방송하는 곳이고 1대1 합방은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거기서 약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주목해주지 않았는데 주목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뭔가 좀 그 주목을 해주는 분위기가 코트야. 나만 느꼈나요? 코트시 예. 애정 표현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아 그럼요. 예. 그랬나봐요. 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처음 보게 됐는데 언제 한번 합방 해봐야겠다. 노래하는 땡땡이니까. 그래가지고 노래하는 땡땡이 누가 있나 했는데 유빈님이랑 저밖에 없더라고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되게 많긴 해요. 근데 걔네들은 방송이 약간 좀 그 반일반인 같은 느낌이라서 방송을 이게 좀 약간 열정 있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저 방송을 시작했을 때 코트님 영정 상태였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오셨어요. 맞아요. 제가 방송 시작하고. 왜냐면 내가 19년 6월에 복귀했으니까 정확하게 네, 딱 맞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코트님이랑 저밖에 없었거든요. 노래하는 맞아요. 땡땡이. 아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랬구나. 난 사실 처음에 이제 내가 닉네임을 지었을 때 저는 원래 이제 노래하는 땡땡이 아니라 그 맞아 내가 맨 처음에 닉네임 지었을 때 그 스캇 스캇이요? 예, 그러니까 SCOT 예 그러니까 영어 이름이거든요. 왜 영어 이름이 그렇게 쓸데없이 멋있어요? 예 스캇 예 근데 이게 약간 좀 이 발음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영어 많이 쓰던 시절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스캇 뭐 여러 가지 닉네임을 생각을 하잖아요. 노래하는 유비를 생각했을 때처럼 네, 그 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죠. 좀 뭔가 좀 스컷 예, 그 고급지고 예 그런 느낌으로. 근데 코트야 방송 시작하기 전에 코트 영향 있었다 없었다 스컷. 대답. 스컷 웃기네요. 이상한 거에 빠지시네. 아 웃겨라. 예, 아 여기 웃을 때가 최불암 목소리 나네. 예. 아 그래요? 예. 아 성대가 많이 안 좋으세요? 아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웃기면 나오는 소린데. 하루에 노래 얼마나 불러요? 한 14개. 와 진짜 15개. 힘들겠다. 네 맞아요. 목이 은비가 사실... 이게 지금 힘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맞아. 예? 아 참 매일매일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사실 성대가 제일 그러니까 베스트인 경우가 거의 없죠. 맞아 맨날 목 안 좋다, 컨디션 나 좀 안 좋은데 맨날 깔고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또 아니니까 최대한, 아 진짜요? 네. 본인만의 목 푸는 비결이 있어요? 저요? 네 저는 그냥 노래를 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네. 노래하면서 목을 푼다.
컨텐츠도 하고 그러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우리 좀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네. 배고프실 텐데. 맞아요. 얄프 씨. 예. 예. 뭐 좀 먹읍시다. 예. 제가 좀 찜닭을 좀 준비를 했어요. 어. 오늘 뭔가 좀 네. 약간 좀 짭짤하고 약간 음기도 간장. 너무 쌍교동인 것 같아. 예. 간장 소스에다가 이렇게 좀 먹고 싶어가지고. 예. 저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하길래. 네. 예. 맞아요. 잘 먹어요. 아무거나. 개고기 빼고 다 잘 먹어요. 내가 입맛이 아재 입맛이어가지고. 개고기는 너무 극단적이야. 전에도 어떤 게스트가 와가지고 아 저 개고기 빼고 다 잘 먹는데 네. 사실 사람 불러다가 개고기 먹이겠어요? 맞잖아. 아, 그럼, 아니 나도 안 먹어 개고기는. 아, 그렇죠. 많이 먹여주세요. 당면 잘 살려주시고. 아 그래요. 안 그래도 당면을 좀 건져놨습니다. 예. 부를까봐.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채팅창을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코트야. 저는 이걸로 봐요. 식탁보 같은 아~ 겉옷 벗어. 이 자리에선 저게 되게 잘 보이거든요. 아~ 예. 저희가 코트야. 자리를 좀 바꿔 봅시다. 박영수 고기는 어때요? 네. 네. 저는 어떤 각도에서도 잘 보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이름이 유비예요? 네. 제가 가수 활동할 때 유비 썼어요. 어 가수도 했어요? 네. 어 여러 가지 했네. 다사다난했네요. 네, 33살의 인생이 아주 뭐 곡절이 많았네. 우여곡절이. 네. 예, 고생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해 본인이? 어 지나고 보면 추억이고 경험인데 그때는 고생이었죠. 진짜요? 저는 백수지다다가 방송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 근데 성악 전공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 저 전남예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 하다가 성악 전공했었는데 이태리어 수업 받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영어랑 좀 비스무리하더라고. 근데 독일어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독일어 수업 받다가 뛰쳐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 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다가 성지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러고 이제 몇 년 놀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방송을 하게 됐죠. 예. 나는 방송을 하게 될지 몰랐어요. 아 근데 그건 있었다 여러분들. 옛날에 코영은 성악 바리톤이셨습니다. 아 바리톤 아니고 저 테너였죠. 예 유일한 테너였어요. 제가 저 고등학교 때 목소리도 이랬어요. 예. 아 진짜요? 예. 아 고등학교 때 목소리가 조금 더 하이톤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약간 이제 두꺼워졌어요. 예.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목소리요? 네. 아, 그죠? 목소리가 좀 아주 뭐 이병헌급이죠. 그거 좀 유빈님도 목소리 좋으신데. 이병헌님. 저 유빈님. 네. 어디 보세요? 저 위에요. 풍선? 아니요. 이거 보고 있었어요. 아 네. 채팅? 네. 신기해서. 채팅이 여기가 잘 보이는데? 여기를 봐요. 아 여기 보면 되겠네. 근데 까만 배경에 분홍색으로 보시는 거 되게 신기해요. 아 약간 눈 아플 수도 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명확하게 팬이랑 네. 그 저 건빵들이랑 나뉠 수 있는 딱 그거라서 예. 오. 그런 거죠. 그 여기도 약간 그 건빵 채팅 약간 좀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들 쳐내는 방법이 있나요? 보통 BJ들이 네. 괜히 건빵이 개헛소리 하는 건빵 한 명 다 잡아다가 방송 장작으로 써요. 예. 한 명 괜히 갈구고 그냥 예. 그렇게 해도 되거든. 사실 뭐 전마들이 뭐 잠재고객이 되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예. 병신같은 소리 하면 그냥 한 명 잡아다 그냥 괜히 욕짓거리하고 그냥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약간 웃음 뗄감으로 쓰죠. 저는 안 해요 그렇게. 아 그래요? 그거 굉장히 짜치는 짓이에요. 그럼 어떡해요? 저는 그렇게 뭐 걔 헛소리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넘어가죠. 예. 뭔가 이제 BJ들이 뭔가 그 약간 그런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돈 없는 사람 잡아다가 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팬가입을 유도하죠. 아까 슬쩍 보니까 강태하고 블랙 하시던데? 아 그거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건 뭐죠? 그건 이제 난리를 치시던 방송의 그 이제 미래를 위해서 네. 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그 이제 배가 잘 가려면은 네. 예 사공이 네. 잘 이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뭔가 그 배 위에서 예 똥싸지르고 예 오줌 갈기고
저으란 눈은 안 졌고 이런 새끼들이 있어요. 그대로 뒷덜미 잡아가지고 옆에 바다에 수장시키는 거죠. 다시는 오지 말아라 라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다 근데 유빈님은 근데 또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다 보니까 들어와가지고 막 짜치는 채팅하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교양스럽게 얘기를 합니까? 야 너 왜 그러니 이럽니까? 아니에요. 예, 그렇진 않아요. 나가 이 씨발년 이래요? 나가 이 족같은 새끼야. 꺼져. 돈 벌게. 씨발 30명의 정의용사만 있으면 돼. 꺼져. 항상 꺼져. 걔 더러운 새끼야 이래요? 아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제가 욕을 할 줄 알면 그렇게 하겠는데 욕을 못해요. 욕 잘할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네. 제가 욕을 못해요. 얼굴에 욕이 있어요. 배워가야 될까봐요. 아 진짜로요? 네. 아니면 아 욕은 배우는 거 아니야. 자 실상하겠습니다. 유빈님도 저 저기 나이가 또 있고 하니까 이게 욕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좀 화장품 좀 치워야겠는데요. 아 이거요? 예. 네. 네, 이거 쓰레기통 갖다 엎으시려고. 아 쓰레기통 있나? 예. 네. 그 쓰레기통에다 손바닥 한번 싹 가져다 대면은 열려요. 아~ 예, 자동 쓰레기통. 휴지가 맞네요. 휴지가 아니라 물티슈입니다. 아. 예. 많이 쓰시나 봐요. 물티슈 많이 쓰죠. 필수품이죠, 필수품. 내가 봤을 때 유빈님이 낮아. 이거 유빈님이 이거 먹을 때만큼은 요걸 쓰는 게 맞아. 아니, 용자를. 이렇게 먹을게요. 아니 그거 엄청 흘릴 걸요. 그리고 손을 네. 올려봐요. 막 그렇게 된다니까. 일단 아, 잠깐 아. 여기 앉아서 먹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근데 코트님은 이렇게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안 되죠. 덩치가 있는데 키가 있는데 아하. 예 그죠. 이렇게 해야 조금 뭔가 딱 맞는 느낌. 아하. 예. 그렇구나. 이 느낌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맞.